그리고 잘못 들어갔다. 골륜파도 굉장히 큰 문파죠. 한테 그 의부의 근모를 보여주면은 데려가달라고 하죠. 가입 희망합니까? 예스. 구양진경 획득. 구양진경은 장무기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에서 장무기가 공격뿐만 아니고 의료랑 해독에도 굉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따로 약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개들만 골라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능초성 누구냐? 여기 능초성이다. 어딜 감히. 우리의 희망 백광이요. 광이형으로 막타를 먹지 않고 다른 애들을 좀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반의 장무기 호비로 막타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호가도 법 세네요. 들어가면은 장무기와 이소룡의 1대1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어이구 들어가 버렸다. 피도 안 마른 것이 능소성을 깔보다니. 갑자기 장모님과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78? 강력탄으로 한번. 오, 안 되겠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쟤도 저기 있네. 대기. 털었던 의사 집들에서 털었던 약재를 다 쓰고 있어요. 싸움이 약간 재력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물약 없나?
사설 신침도 다 썼어요. 김잔표. 산으로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잔표. 백진산. 마지막 암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되겠는데? 나도 진단. 그리고 단속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약관. 천안 고명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없다. 한 번 가지고. 네, 이거는 제가 실수로 한 칸을 더 가는 바람에 장모님과 융수성 장모님과 겨루게 됐는데 이건 죽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패. 실종 인구가 되었죠. 다시 플로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게임 오버를 당하다니.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 장문이를 꼭 배야겠다고 했다가 진짜로 배버렸죠. 게임 오버를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얼마나 있지? 500원. 중간중간에 객잔에 들려서 그 위술보가 파는 아이템을 사줘야 돼요. 꿀템들이 많기 때문에 객잔에 자주 들러줘야 됩니다. 아까 능수성에 비해서 세다.
서 얻는 철장 권고 같은 게 이제 권법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우면은 권법 수치가 올라가요. 약간 레벨업을 해도 수치가 올라갈 텐데 저 무공을 수련하면은 수치가 올라가서 아까 못 배웠던 용상 반약공이라던가 하는 무공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소룡은 뭐 일단 소풍건보를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밭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물량 획득. 물량이 많이 들어있었네요. 정풍인데 은퇴한다고 초대를 한 건가? 맞네요. 우리는 백광이 형 믿고 하겠습니다. 아, 이게 방풍도법이 확실히 화려하네요. 호가도법보다는 풍산제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풍도법이 훨씬 화려하죠. 아, 이게 단예가 전공이 좋아져서 다 잡고 싶었어요. 단에도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단에 승급. 오비 승급. 들어갔으나? 어? 설마
번 게임 오버 당하는 줄 알았죠. 살짝 털러왔다가 골로 갈 뻔했어요. 다행히 아까 철화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장문인과 갑자기 1대1 맞대결을 하게 되었죠. 어이, 오! 살인 계획을 세우다니. 오, 스컵했다. 오리온 상어밥님 반갑습니다. 지금 위천누름기 외전 4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공이 낮은 장무기랑 이소룡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광영은 레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네 왜 이렇게 안 죽어? 순산 제자들은 세구나. 12. 그렇다면 쟤는 호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로 마무리. 순산 제자들은 다 약을 갖고 있어요. 부자네. 어, 죽었다. 어, 얘네는 백광이 없었으면 힘들 수도 있었겠다.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염기 거쳐. 아까 호비의 원수가 염기라고 했죠.
의원이 바로 나다. 네. 민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떨어졌으려나. 인품지수 32. 48로 돌아섰죠. 정도의 길을 가야 하네. 민덕이 32인데. 조언이었죠. 여기까지 온 김에 수면을 취하고 가겠습니다. 이소룡 거쳐 이 위소보가 여기 하락객잔에 있었는데 이 하락객잔에서 위소보가 없어져야지 다른 객잔에 나타나거든요. 지금 위소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다른 객잔에 가 있겠네요. 이게 객잔마다 파는 아이템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하락객잔에서 용상 반약공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객잔에서 위소보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이쪽은 다 정리된 것 같아요. 한번 가는 길에 다른 객잔을 들렀다가 다른 쪽
문파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객장. 여기도 유튜브가 없다. 이러면은 다른 객장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고승객장에 없으니까 지나가다 다른 객장에서 보면은 그쪽에 있는 물건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금륜사는 게임의 대표적인 노가다 장소죠. 승려들이 들고 다니는 저건 뭘까요? 뭔가 이 수행을 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무거워 보이는. 여기서 백광이형으로 다 양념을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버렸다. 석장. 석장이 뭐죠? 지팡이 같은 건가? 드디어 이소룡과 승리기가 잡혔습니다. 지팡이인데 짐승이나 벌레를 쫓기도 하는 지팡이군요. 첫 공격. 여기서는 호비를 빨리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호비
순간 제조 장르 위승급. 사부님한테 혼날 줄 알아. 잃는거죠 지금. 일단 털고 보자. 화염도법. 아, 요 화염도법도 도법이 올라갑니다. 저걸 배우면 도법이 올라가고, 아까 얻은 철장 건보는 권법이 올라가서 더 나은 무공을 배우기 위한 기초서라고 할 수 있죠. 족핵잔에 가볼까? 용문객장. 뭐가 없네요. 가 한수이지. 명교가 정파들이 부르는 마교의 집단인데 이게 아주 세력이 센가봐요. 이 땡중이 허죽 철룡팔부의 주인공 중 한 명이 허죽인데, 이상한 말을 하죠. 가입을 시켜도 정파가 아니면은 살기가 가득하다면서 오질 않습니다. 아주 주인이 주인도 약간 이소룡과인 것 같습니다. 두번째 황하와 양쯔강 사이에 이 대륙쪽으로 가서 여러 문파를 제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파를 제압하는게 아니고 문파의 제자들을 제압하는거죠. 청성파 잡상에는 못들어가. 아까 임평지 주인공 집의 옆에 있는 고기표국에 있는 임평지의 아버지를 얘네가 잡아갔죠. 지금 복수해주는 겸 늘어났어요. 지금 독에 걸려 있어서 계속 에너지가 가는데 해독약이 여기 있다.
청년 해독환. 아, 이게 장민이가 경공 때문에 계속 적이랑 싸우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좀 빛을 발하고 있어요. 병력탄 하나 써볼까? 오, 세다. 후비는 교양신공 2급. 코비는 돌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쟤는 암기쟁이에요. 코비로 마무리. 방해 3급, 코비 3급, 청풍건법 3급. 가도 되겠죠. 어, 이거 무서워라. 아이고, 또 은량을. 어, 왜 이렇게 부자야? 일단 장문인한테 말을 걸면은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당파. 무당파도 정파 중에서 최강의 문파 중에 하나에 속하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삼풍이란 사람이 이제 장무기의 스승인데 아주 엄청나게 강한 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주던데 과연 풍건법. 아, 아무것도 주지 않네요. 이게 아마 도덕치가 높아야지 아이템을 주는 걸 겁니다. 저는 이제 사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인물에게 도움 받을 수 없고 제 스스로 아이템을 털면서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진무검이 아마 공격력을 20이나 올려줄 건데 저게 게임에서 나오는 도룡도와 함께 가장 좋은 검으로 일컬어지는 일천검이랑 능력치가 동일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무당파의 보물을 지금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일단은 높아. 여긴 고동산이다. 구림의 육대무파 초림 무당 공동 암이 굴륜 화산 요렇게가 정파 중에 센 육대무파죠. 털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아마 아직 말을 걸어도 전투가 안 벌어질 텐데 아까 능소성에서 장문인한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하면서 게임 오버를 당했기 때문에 일단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산파도 6대 분파의 한 군데죠. 아주 훌륭한 말을 하죠. 이때 문파 중에 오악건파가 합병을 해서 아까 무당파가 크다고 했는데 무당 소림과 견줄 수 있는 파를 만들기 위해서 관행선이란 장문이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무술대회장이죠. 명성이 높다면 초대장인 무림첩을 받게 될 것이다. 아직
게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인공의 명성이 강호에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네, 짠. 어, 있다. 악내극장에서 파는 연희갑이 게임에서 나온 갑옷 중에 제일 좋은 갑옷입니다. 연희갑과 청산설량 양이원 방법을 사겠습니다. 연희갑은 자 주인공인 이소룡한테 주겠습니다. 청산설량도 이소룡. 양이건법? 선풍건법보다는 좋아보이는데 일단 아까 배운 철장건보를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장건보를 배우면 이제 건법이 올라가죠. 소도자술이 유명하죠. 아, 여기 있는 이 사람이